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켈리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볼 비디오는 바로 사이디의 퍼포먼스를 보려고 해요. 제가 이번에 여성 래퍼 두 명의 리액션 비디오를 만드는 이유는 앞서 얘기했듯이 랩비의 2 해체가 거듭될수록 이 여성 래퍼 두 명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았던 래퍼였지만 퍼포먼스가 거듭될수록 뭔가 퀄리티적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면모들을 보이고 있어요. 쇼미더머니도 그렇고 랩배트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이런 랩으로 서로 컴피티션하는 TV쇼는 경쟁이 되면 될수록 참가자들의 실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강해지는 거죠. 아마 이 TV쇼가 끝나면 랩비에 출신 래퍼들은 진짜 음악적으로나 뭔가 정신적으로 뭔가 진일보한 사람들이 아마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짧은 기간 안에 사람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TV쇼가 랩비엣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쇼미더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사이디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코쿵도? 이라고 이렇게 있던데 해석해보니까 예스 예스라고 돼있더라고요. 팀 카릭에 소속된 사이디. 역시나 팀 카릭, 카릭의 음악적 성향을 생각했을 때는 이것도 굉장히 의외성 있는 무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디의 퍼포먼스를 정말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놀란 게 여성 래퍼들은, 물론 남성 래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성 래퍼들은 뭔가 감성적인 바이브가 남자와는 조금 이 종족상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좀 힙합의 오리지널리티 있는 음악들도 만들지만 이제 좀 팝랩 성향의 음악들을 만드는 여성 래퍼들도 꽤 있잖아요. 근데 이 사이디는 그냥 just 힙합을 갖고 왔습니다. 좀 저는 이런 게 멋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성도 그냥 진짜 힙합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보여줌으로써 뭔가 전문성을 키우기도 하고 진짜 내가 진짜 리얼 트랩스타다라는 느낌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이디가 그런 거를 해낸 것 같아요. 가사도 보면 굉장히 당당해요. 막 누가 나와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약간 이런 느낌들이었어. 해석을 해보니까. 어찌됐든 사이디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많은 편집이 있을 거라는 것을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그러니까 나는 이런 컨셉이 좋아. 뭐 미국으로 치면은 약간 bad B, 뭐 이제 badass 컨셉의 약간 그런 래퍼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후. 리얼 트랩핏이에요. 아마 랩비에2 경연 중에 그냥 그 순수한 트랩의 느낌을 가져오는 곡은 이 곡이 거의 유일한 것 같아. 오우. 오케이. 아 맞아 맞아. 와 이분 라이브가 장난이 아니더라고. 목소리가 쩌렁쩌렁해요. 발성이 진짜 좋으신 것 같아, 진짜. 아, 야, 이분 퍼포먼스, 뭐, 제스처 이런 것도 그냥 힙합이신데? 약간 그런 거 있죠. 메간 디 스탈리온처럼 뭔가 여성 래퍼긴 한데 뭔가 깊은 목소리로 뭔가 저돌적으로 뱉는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이분도 그런 걸 하시네. 아 진짜 멋있다. 예, 네, 특히 발성이 진짜 발성에 압도되는 것 같아. 발성이 좋으면요 이런 퍼포먼스 할 때 웬만한 상대 래퍼들 그냥 다 압도하지.
오. 저는 랩비에투가 이제 이런 곡을 가져와서 퍼포먼스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진짜 놀라운 발전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대단해. 이거는. 와, 그냥, 야, 이분은 그냥 발성이 다 했다. 발성 진짜 좋은 것 같아. 여기 출연한 제가 몇 명 래퍼들 보면서 진짜 발성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분 장난 아니다, 진짜. 웬만한 남성 래퍼들 퍼포먼스보다 이분이 훨씬 나아. 이분은 아웃핏부터 그냥 all red everything 이잖아요 그냥 all red 그냥 그 컨셉에 맞아 이 자신의 래핑이나 이런 자신의 패션이나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악이 더 잘 들리는 것 같아 아 그냥 이분은 진짜 옛날 힙합 용어 한번 써야겠는데 진짜 이분은 스웩이 있네 특히 이 퍼포먼스에는 스웩이 있어 아니 뭐 코치들끼리 이번 시즌에는 진짜 뭐 팜랩 이런 것보다 힙합을 많이 보여주기로 뭐 약속이라도 한 건가? 와 이게 뭐 스포츠 경기로 치면 플레이오프나 마찬가지잖아요 와 플레이오프전에서 이런 곡을 갖고 와서 퍼포먼스를 한다는 거 그것도 수많은 뭐 힙합을 잘 모를 수도 있는 베트남 대중들이 보는 TV쇼에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를 보여준다는 거 진짜 이건 대단한 결정이고 그리고 퍼포머들도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해 이게 그 여러분들 미국 래퍼 카리비 같은 래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카리비를 상징하는 색도 레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그의 천성 성격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뭔가 좀 강한 느낌들을 많이 주잖아요 예전에 저거 막 카리비가 블러드갱이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 막 그 페이슬리 레드 페이슬리 자켓에다가 막 레드 패션으로 막 퍼포먼스 하는 걸 봤는데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이분도 이분을 상징하는 색깔은 붉은색인 것 같아요 와 그냥 자신의 랩에 다 투영을 했어요 그리고 발성이 워낙 좋으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그냥 이런 퍼포먼스를 보고 찢었다고 그러거든요 종이 같은 걸 찢었다 말 그대로 찢었다라는 말은 이제 이 쇼를 그냥 점령을 했다 약간 이런 뜻인데 그냥 발성 하나로 그냥 다 점령하는 느낌? 게다가 곡 자체가 랩비의2를 보면서 오리지널리티에 가까운 트랩 시트를 이분이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퍼포먼스 볼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설레고 열광을 하는 것 같아요 랩비의1과는 랩비의2는 확실히 다릅니다 이거는 완전 또 다른 세계예요 힙합의 본질에 가까운 느낌으로 TV쇼가 갖고 있어 난 이게 막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